그렇습니다. 에데브만큼 안전한 곳도 없으니까요. 그를 수감하기 위해 특별히 지하 창고를 개조했습니다. 여제님이 계시는 곳에 죄수의 수감 시설을 만든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지만 호송의 위험을 감수하기엔 그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앞으로의 싸움에 키가 될 인물이고요. 멜랑이라는 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모로 의심가는 부분이 많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검은 마법사 사후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초월의 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말이죠. 이걸 보십시오.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달리 초월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자의 마법적 지식은 그란디스 마법 체계에서도 가늠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전쟁이 끝난 직후엔 바로 체포하려 했습니다만 그도 의심받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쪽 정의의 마법사들을 가볍게 따돌리고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멜랑이란 자가 거미왕 윌로부터 어떤 정보를 습득했는지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별일 없을 겁니다. 검은 마법사가 사라지며 그는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기사단장들이 돌아가며 지키고 있죠. 무엇보다 당분간은 하인즈님이 직접 심문하실 테니. 아니, 이럴 수가.
때 맞춰 자랐어. 어떻게 된 겁니까? 잘 모르겠어. 윌이란 놈이 하인디님에게 뭔가 수작을 부린 건 분명한데 말이야. 하인즈님이? 결계의 마법사 에르윈이라고 해요. 저는 조작의 마법사 릴리예요. 어떻게 된 거죠?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네. 문을 열게. 당신, 코어에 손을 댔군요. 그렇다. 감상이 어떠하던가요? 아마 제가 느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듯한데. 아니, 그럴 리가 없지. 그분이 사라진 지금, 당신이 느낄 것은 오직 후회와 절망뿐이니까요. 이제 인류에게 남은 것은 세계의 법칙이 만든 우리에 갇혀 돼지처럼 사육당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무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야. 인간은 살아가길 원한다. 그래요. 인간은 그렇죠.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그건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죠. 안 그렇습니까? 묻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검은 마법사가 선택했던 미래를 보았다. 대적자가 에스페라의 끝에서 아이오나의 숨을 끊었던 미래 말이다. 그렇게 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 미래조차도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지. 그럴 리가. 세계를 뒤엎으려는 초월자는 검은 마법사뿐이 아니었어. 묻겠다, 윌. 초월자란 존재는 대체 뭐지? 이들은 대체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때로는 진실이 달콤한 독이 되니 이를 외면할 줄도 아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선 우리같이 지독한 멍청이들도 없죠. 진리에 대한 열망, 그것만은 절대로 떨쳐내지 못하니까요. 뭐야? 저런 걸 어떻게 숨기고 있었지? 하인즈님, 그것에 손대지 마십시오! 이봐! 어서 문을 열어! 이봐! 요즘 검은 마법사의 코어에 몰두하시면서 스승님의 상태가 불안정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말해, 윌!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인즈님을 어떻게 한 거야? 그럼 이미 검은 마법사님의 사상에 집착하고 있었으니 어떻게든 결국은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거라곤 그저 그의 등을 살짝 떠밀어 주었을 뿐이죠. 당신이 건넨 코어는 뭐죠? 이전에 당신들이 확보한 코어에 담긴 것이 단순한 미래의 나열이었다면 제가 건넨 것에는 사상이 담겨있죠. 위대하신 분의 승리, 의로, 그리고 좌절감입니다. 마법사님, 저들이 조작된 미래의 진상을 알아내고 있어요. 내버려둬도 괜찮을까요, 검은 마법사님? 상관없다. 그래야만 인간들이 두려움을 느낄 테니까. 조작된 미래, 결정된 운명,
언제 어느 때라도 자신의 의지를 의심해야만 하는 갇힌 세계. 인간들이 그 기만에 분노하게 하라. 그렇다. 이것은 자신의 실패를 가증한 검은 마법사의 안내였다. 스승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아직 답에 근접하지는 못했어. 스승님!
초월자는 공간을 초월해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진짜 검은 마법사는 소멸하기 전에 필멸자의 형태로 돌아갔다고 했었죠. 아마 그때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쉿! 들어봐! 나카 이름의 제거, 모라스의 재현된 또 다른 나에게 맡긴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멀고도 복잡해야만 한다. 나는 여전히 세계의 법칙이 의도한 길 위에 있지만 이 복잡성,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금은 운명을 벗어날 실마리가 마련되었을지도 모른다. 복잡성과 불확실성? 어쩌지? 스승님을 쫓아야 하는데 저자가 있으면 포탈을 열 수가 없잖아. 접촉하는 건 위험하겠지? 어떡하지? 저는 검은 마법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위협할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적대할 생각이 없다면 말해주세요. 스승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죠? 스승님은 어디로 가신 건가요?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곳에 들어섬으로써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무얼 깨달은 건가요? 초월자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래전 초월자의 존재가 나타나기 전에는 세계에 예측되지도 통제되지도 않는 자들이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의도와 목적을 지닌 독립된 인격신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지요. 혼돈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로 세계는 질서와 통제를 원했습니다. 강력한 법칙은 난립했던 고대의 신들을 억누르기 시작했고 그들의 피조물도 이에 따라 점차 하찮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혼돈은 차츰 잦아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잠들었던 고대 신들은 언제 다시 깨어날지 몰랐고 이에 수많은 인과가 얽혀 무수히 많은 미래를 생성해냈습니다. 그것은 곧 종식되지 않는 불확실성을 의미했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미래는 열려 있었습니다. 감히 예측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지요. 이에 초월자의 존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들은 고대신을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억누르며 동시에 세계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미래를 결정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초월자 또한, 아니, 초월자야말로 운명을 조작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군요. 그럼
그렇다면 스승님은 이 깨달음에 만족하셨나요? 초월자의 공백이 세계에 초래한 이 현상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아직 기억의 늪의 연장이에요. 이건 아마도 스승님께 주입된 검은 마법사의 기억이 재현된 거겠죠.
원칙이 그러하듯 검은 마법사 또한 운명을 조작했다. 인과의 고리가 얽히고 설켜 무수히 많은 미래가 만들어졌으나 결국 여기까지 검은 마법사가 원하던 미래가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대적자는 하나를 제거해야 했다. 뭐라고요? 당신 알고 있는 겁니까? 이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적자는 운명을 거부했다. 그가 지닌 봉인석의 힘, 혼돈의 힘, 통제를 거부하는 힘, 신의 힘이 그것이 그걸 가능케 했다. 그러나 선택은 어디까지나 대적자 자신의 것이었다. 와, 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나는 실패, 동시에 성공하였다. 그는 신의 힘과 지성체의 의지를 증명했다. 그가 메이플 월드의 마지막 주얼자를 제거하면 세계는 본연의 모습을 찾을 것이다. 본연의 모습. 세계는 본연의 모습을 찾는다라. 스승님을 정신 차리게 해서 돌아가는 게 목적 아니었어? 그랬는데 갈수록 굉장한 정보들을 얻는 것 같아서. 잠깐! 거기서 봐, 꼬맹아! 이거 눕히군요. 곤란한데요. 알아챘어? 이 형님에게 혼나고 싶지 않거든. 그 책을 내놔. 엘윈과 릴리, 셋은 스승님을 따라가세요. 당신 대체 정체가 뭐길래? 이런 괴상한 마법을 쓸 줄은. 치, 두고 보자, 꼬맹이. 엘윈은 잠시 멈추세요. 이제 가세요.
아야야야야. 엘윈은 다시 멈추세요. 저 자식 가만두나 봐라. 대체 저 아이는 정체가 뭘까요? 자신이 늪이 만들어낸 에르다라는 것도 바로 알아차렸어요. 게다가 그가 사용했던 마법은 그게 마법인지조차도 모르겠어요. 흔적이 보이질 않아. 공간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지금 스승님과 우리는 검은 마법사에게 가고 있어. 뭐? 그게 정말이야? 이건 당신이 검은 마법사에게 향한 과정이에요. 도망치자, 빨리! 안 돼, 이미 늦었어. 서있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아, 살아있는 건가? 스승님! 엄살이 심하구나, 제자야. 스승님, 정신 차리셨군요. 여긴 세계의 끝이라네. 그렇담, 설마 천국? 저희 스승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메이플 월드의 끝이란 말이다.
말로 하시지. 스승님, 아까 분명 답을 찾으셨다고. 그래, 그랬지. 단서는 많이 있었어.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지. 초월자란 어디까지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네. 그자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세계가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본래의 형태로 돌아간다는 거지. 시간의 초월자 린누와 생명의 초월자 알리샤가 사라진 후에 메이플 월드에 무슨 일이 생겼나 생각해보게. 그야 초월자들의 공백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새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아케인 리버가 탄생을. 잠깐, 그게 불안정해진 게 아니었다면? 초월자의 공백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면? 세계가 합쳐지는 것이 그것이 원래의 모습이었다면? 메이플 월드와 그란디스를 경계짓는 봉인이네. 초월자의 힘으로 유지되는 물건이니 얼마 안 가 곧 부서지겠지. 스승님?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네. 스승님! 흥! 이게 이럴 수가. 정말로 그란디스가.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동쪽 바다를 넘어온 거라면 여기가 그란디스겠군요. 그렇겠네요. 저도 대륙에 와본 건 처음이에요. 대륙이요? 사람들은 흔히 검은 바다 위의 별 전체를 통틀어 그란디스라고 부르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란디스란 이름은 검은 바다의 정중앙에 위치한 중심별을 뜻해요. 메이플 월드처럼 많은 종족과 많은 나라로 구성되기에 대륙으로 불리죠. 몰랐던 사실이네요. 판테온, 헬리시움, 세비지 터미널, 베르델 같이 대륙의 주변을 도는 별들은 그란디스의 달로 불려요. 그렇군요. 머리 위의 별들이 달,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그란디스 대륙이란 말이네요. 왕자님, 죄송합니다. 예상 좌표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응? 이런, 좋지 않은데? 공간 이동해온 것을 적들도 눈치챘을 텐데. 여러분, 어서 합류 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란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둘러싸인 것 같습니다. 레프군인가요? 아닙니다. 저들은 신을 거부하고 성지를 파괴하려는 자들이죠. 네? 신의 목소리가 사라진 지도 이미 수백 년이 흘렀으니까요. 세렌경!
저분은 누구죠? 검의 수호자입니다. 검의 수호자? 수호의 검이 아니라? 검이 사람을 지키듯이 사람이 검을 지키는 경우도 있죠. 자, 갑시다. 보입니다. 성지 세르니움입니다. 과연 성지라 불릴만해요. 예리한 지적이군요. 인위적인, 아니 신위적으로 생성된 지형입니다. 그건 즉 신의 힘이 개입되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폭포는 고대 전쟁의 흔적으로 추측되죠. 신의 검이 대지를 베어낸 결과라고 하여 대지의 흉터로 불리기도 해요. 과연. 그래서 이곳이 성지가 되었군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성지 세르니움은 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해요. 최후까지 항전하던 마지막 고대 신들이 이곳에서 끝을 맞이했습니다. 고대 신의 시대가 끝을 맺고 초월자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성지에서 배워야 할 게 많아 보이네요. 물론 정확한 장소가 이곳은 아닐 겁니다. 불멸자인 신들이 실제로 죽음을 맞이할 리도 없고요. 제 생각에 아마 정확한 장소는 갈라일림, 적들이 더 몰려옵니다. 이런, 여기까지 몰려들었나? 드라미마를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대적자님이십니까? 다른 분들은 먼저 입성하셨습니다. 왕자님께서 당신의 호위를 부탁하셨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귀환을 환영합니다, 칼라일님. 폐하께서는요?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쉬고 계십니다. 함께 오신 분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세르님을 지원하러 오신 메이플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메이플 월드의 타락한 초월자를 물리친 대적자님입니다. 대적자? 소문과는 다르군요. 거인 같은 덩치로 집채만한 검을 다룬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분은 뭐랄까 꽤 평범해 보입니다. 대신관님 같은 분까지 거리에 떠도는 소문에 귀를 기울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니 부끄럽군요. 허나 인간이 신을 소멸시킨다는 이야기보다 꽤 믿음직한 말이었습니다. 왕자님, 솔직히 저는 이들의 정체가 의심됩니다. 정령 바다 건너에서 온 자들이 맞는 겁니까? 먼 걸음을 한 손님들에게 무례하게 굴어 저를 욕보일 생각입니까? 제가 실언을 했군요. 사죄드리겠습니다. 허나 이들은 결국 믿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혹여 태양의 분노를 사 그 화가 성지 전체에 미치는 일은 없도록 부디 조심해 주십시오. 그다지 대우가 좋다고는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결례를. 아니 뭐 왕자님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니까. 그렇지? 그럴지도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쉴 곳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디나 다 그렇지만 이곳도 상황은 복잡해 보이네요. 노쇠한 왕, 계승자인 젊은 왕자, 그리고 왕자를 견제하는 교단인가? 그 밖에 다른 교단의 사람들도 보이고요. 쉽지 않겠어요. 메이플 연합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랬죠. 정치 감각이 괜찮은 왕자님인 것 같으니까 믿어보죠. 보세요. 벌써부터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잖아요. 수호자의 호의를 받으며 나타난 대적자에 대해서 말이에요.
호수집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이요. 오늘은 자유행동이니 당신도 도시를 둘러보세요. 대신 도시에 어떤 세력들이 있는지, 이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해요. 연합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성지 세르니움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맞아요. 그럼 나중에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죠. 시작합니다.
수호자를 만나러 온 거라면 한 발 늦었네요. 저길 봐요. 꽤 엄격하게 대하네요. 저 정도가 아니면 억누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최근 들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가까워지니 양쪽 다 예민해진 거겠죠.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바일 수도 있고요. 불신자들 말이군요. 난민들 틈에 섞여 들어오면서 계속 세력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 교단을 자극하며 이간질하고 있는데 통꼬리가 잡히질 않네요. 일이 커지는데요? 이런 갈등을 안고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건가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왕궁으로 가시죠. 두 분에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세린님께서 알면 크게 화내실 텐데. 왕자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밖에 없군요. 괜찮을까요? 교단에서 알면 그냥은 안 끝날 것 같은데. 왕자와 함께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태양신 미트라의 힘이 담긴 신성과 마소르예요. 하늘을 향해 뻗으면 신성한 빛이 내리쬐어 악을 멸한다고 하죠. 멋진 검이지만 특별한 힘은 느껴지지 않네요. 다른 많은 성유물처럼 고대 신의 시대가 끝나면서 이 검도 빛을 잃었죠. 그러나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초월자 다수가 사라졌고 메이플 월드와 그란디스를 나누던 차원의 봉인도 부서졌으니까요. 이제야말로 검이 빛을 되찾을 때가 된 거죠.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태양신의 검이 빛을 되찾는다. 그렇게만 된다면 고대신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고무적인 일이 되겠어요. 네, 이 검이 세르니움을 하나로 만들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결한 자의 소나기에서 천국의 영광이 빛을 되찾으리라. 고결한 자라. 타락한 초월자를 물리칠 정도면 고결하지 않을까요? 시도해서 손해볼 게 없죠. 무슨 느낌 없어요? 괜찮습니까? 정신을 차리게 하는 데는 이게 최고일 것 같아서 조금 과했나? 그나저나 어떻게 된 거예요? 적의? 검의 주인이 될 자에게 적의를 보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하, 이상하군요. 일단은 검이 뭔가 반응을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 세렌경! 모두 나가십시오! 진정해요. 나쁜 의도는 없었... 세렌! 오해요! 나가십시오. 경고는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가죠. 왕자님만 믿고 있다가 목이 달아날 뻔했네요. 성검을 멋대로 건드리다가 하필이면 검의 수호자에게 들통이 났으니 추방이라도 당하게 되는 거 아닌가? 괜찮을 거예요. 세레님은 생각보다 그리 꽉 막힌 분은 아니니까요. 네? 진심이에요?
광장 알림판을 포함해 대로변 여기저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첩자들도 대놓고 활동하는군. 슬슬 때가 됐다 그건가? 발견된 벽보는 모두 제거했습니다. 벽보를 붙이는 걸 목격한 자가 없는지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불꽃의 사제의 블랙 파우더가 몇 자루 사라진 것 같습니다. 불꽃의 사제들은 새벽의 사제의 짓이라며 크게 반발 중입니다. 전 일이 생겨 이만 가봐야겠군요. 세련 경관은 제가 잘 이야기해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제 친구를 만나보시는 게 좋겠어요. 사학과 신학에 능하니 두 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왕립도서관에서 사서 에런을 찾으시면 됩니다. 사서요? 참, 너무 심하게 대하지는 말아주세요. 기란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절 찾아오셨다고요? 당신 뭐야? 어째서 하이레프가 이곳에 있지? 무슨 일입니까? 괜찮습니다. 자주 있는 오해일 뿐이에요. 오해라고? 진정하세요. 제가 하이레프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로 넘어가려 하는 거야? 역시 본색을. 잘라도 잘라도 다시 자라나더군요. 저는 하이레프로 태어났지만 그들에 대한 증오라면 아마 당신 못지 않을 거야. 날개를 자르는 건 결국 포기했지만 무의미한 시도는 아니었나 봐요. 이 흉터가 제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아직 의심을 거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칠게 대한 것은 미안합니다. 사과하죠. 종종 있는 일인거려. 그나저나 칼라일도 짓궂군요.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참, 너무 심하게 대하지는 말아주세요. 성검의 주인을 찾고 계시다고요? 칼라일은 성지를 지키기 위해 성검의 빛을 되찾으려 하죠.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큰 싸움이라면
요즘 성내에 떠들썩한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결국 당신도 제른 다르모어에 맞서 싸우려 하나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피를 부를지 알면서도. 그래요, 당신의 의지는 꺾이지 않겠군요. 이미 그 손으로 타락한 초월자를 소멸시켰을 때 일단 성검에 대해 쓰인 고문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서는 이 도서관 안에 소장되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헌데 고문함들은 제3구역에 소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3구역에는 고대인들의 훈령이 나와요. 에? 그럼 에런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잔뜩 빙이 되어서 꽤 고생했죠. 몇 개월간 코와 입에서 훈령들이 계속 빠져나와서 사람들이 아무도 책을 빌리러 오지 않았어요. 아, 네. 기란내를 시작합니다. 교전마다 묘사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내용은 같네요. 하지만 고결한 자, 정의로운 자, 순결한 자 등등은 꽤나 주관적인 기준이고, 확실한 건 검의 주인이 대대로 천적이었다는 것 정도겠어요. 태양신 미트라가 강림할 때 천국에서 이끌고 온 반인반신의 종족이라고 하죠. 고대신의 시대가 끝나면서 이들도 힘을 잃어 지상에서 지내게 됐다고 해요. 이후로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하이마운틴에 도시와 교단을 세우고 번영했죠. 그 하이마운틴이 함락되면서 성검을 이리로 수송해온 거군요. 그렇담 세렌 외의 다른 천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륙 전체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원래도 수가 많은 종족은 아니었으니 이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종족이 되었죠. 골치 아프네요. 그러고 보면 성검은 당신의 손에서도 반응하긴 했죠. 초월자 또한 신의 일종이라고 보면 동족 살해자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봉인석이라는 건 원래 세계의 의지가 고대신을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낸 물건이니까. 그 힘을 계승한 대적자를 상대로 고대신이 적의를 드러내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에런님 계십니까? 전에 부탁드렸던 것을 확인하려는데 비슷하지만 다르네요. 하이마운틴이 함락되며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기사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징표를 가진 자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겠네요. 레프군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 대륙 어디에 있을지 모를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건 꽤 어렵겠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검의 주인은 멀리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언이 맞다면 말입니다. 예언이 맞다면 꽤 낙관적인 생각이군요. 저희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꽤 낙관적인 믿음이네요. 말씀을 주의해 주십시오. 이곳은 성지 세루니움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군요. 무엇이 말씀이십니까? 당신도 천적이죠. 꽤 신실하고요.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검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당신 아닌가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겐 징표가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건 결국 태양신 미트라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죠? 제겐 자격이 없습니다. 날개를 펼치지 못하니까요. 날개를?
어째서? 검의 수송 임무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노바인 당신이라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전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날개를 펼 수 없는 천적이라. 기란내를 시작합니다. 대적자님? 여긴 어쩐 일입니까? 그렇습니까? 그자인가 봅니다. 아니요. 저 외에 종종 이곳을 찾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제 전우들의 것입니다. 하이마운틴에서의 성검 수송 임무 중 전사한 이들입니다. 예, 살아남아 성지에 도달한 것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새벽의 깃털? 세레네 것이 아니었다고요? 예언의 때에 맞춰 정말 천족이 나타났다는 건가? 하지만 그렇다면 왜 수비대에서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성문에서 검문에 걸렸을 텐데요. 그러게요. 무언가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수상하네요. 적이 될지 아군이 될지도 모르는 자가 검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는 까탈스럽고 괴팍하긴 하지만 검의 수호자가 검의 주인이 되는 쪽이 좋을 텐데. 신랄하시군요. 아저씨가 돌려달래서 줬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아저씨가 사탕 줬는데 너무 맛있었어. 응, 맛있었어. 사탕. 그렇습니까? 길안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미란나를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롤랜드? 예쁘게 잘 만든 무덤이야. 마음에 들어. 살아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도망쳤지. 죽고 싶지 않았거든. 지금껏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처 없이 떠돌았어. 고향도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잃었으니까. 그러다가 네 소문을 들었지. 성검을 지켜낸 자, 수호자 세렌에 대해서 말이야. 문득 성검에 쓰여있던 그 문구가 생각나더군. 쥐어라, 구원은 팔마에 있을지니. 팔마란 세르니움을 뜻하는 거라던데. 세렌, 구원은 찾았나? 저는 거짓말에는 여전히 재주가 없구나. 롤랜드? 성검이니 신이니 이젠 지긋지긋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당신이? 나야말로 궁금한걸? 아무짝에 쓸모없는 쇳덩이를 위해 죽어간 이들을 보며 느낀 바가 없나? 세렌, 나는 이제부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모두가 깨닫게 해줄 참이다.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그때의 참사가 끝없이 재현될 뿐이니까.
역시 이 정도론 무리였나? 롤랜드, 당신을 체포합니다. 도망칠 생각은 마요. 계획은 모두 발각되었고 당신의 부하들도 곧 체포될 거예요. 곧? 안타깝게도 한 발 늦었군. 굳이 꾸며내지 않아도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겠지. 소동이 커지면 수비대가 차출될 테니 수비에 공백이 생길 테고, 그와 동시에 레프군이 몰려들 거다. 체포하세요! 방해하지 마라, 세렌. 성지는 지금 함락되는 편이 좋아. 놈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 하이마운틴의 그자 제른다르모의 첫 번째 사도 말이야. 그런다고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아? 멈추십시오! 그를 죽이면 안 됩니다! 세렌! 무슨 짓이죠? 대체 왜... 당신 설마...
이제 불만 붙이면. 롤랜드! 롤랜드! 정신 차리십시오. 세렌, 그런 일을 겪고도 아직 태양을 믿나? 잊은 건 아니겠지. 천둥 번개가 쏟아지던 그날, 하이 마운틴이 불타고 시민들이 죽어가던 그날, 우리가 보고 겪었던 것들, 그 참상을. 전우들이 그 마지막 한 명이 쓰러질 때까지도 단 한 줄기의 빛도 비치지 않았어. 그만! 부탁입니다, 롤랜드. 변하지 않았구나, 세렌. 처음 네가 수호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걱정했다. 자리에 연연하는 속물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생각했거든. 하지만 기우였어. 여전히 순수하고 정직한 그때 그 시절의 세렌이야. 나와는 다르게 말이야. 이제 그만 인정해라. 태양은 태양일 뿐. 다른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신을 죽인 자인가? 덕분에 전세 역전이군. 포기하십시오. 분명 무언가 사악한 것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포기라. 글쎄, 너나 나나 그런 말은 좋아하지 않잖아? 같은 짓은 그만두세요. 될 겁니다. 롤랜드! 잘 있어라, 세렌. 체키! 체키! 괜찮아? 네,
잠시 정신을 잃었나 봅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성벽이 폭발해서 무너져 내렸어. 네 바로 아래쪽에서 말이야. 큰일이군요. 그렇지만 적병은 대부분 물리쳤으니 어떻게든... 우리가 물리친 건 잠복해 있던 붕견대일 뿐이야. 네? 오래전부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검이 빛을 되찾게 된다면 검의 주인이 될 것은 분명 롤랜드와 같은 자일 거라고 말입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땐 정말 당장이라도 예언이 실현될 줄만 알았습니다. 일어나요. 적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성문은 부서졌고 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뭘 기다리고 있죠? 왕성으로 달려가세요. 달려가서 성검을 가지고 도망쳐야죠. 성검의 소유자, 그게 당신의 임무잖아요. 싸움은 우리가 하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이겨내려는 것, 그게 우리 전문이니까. 다들 어디 다친 데 없죠? 검은 마법사 때에도 살아남았는데 설마 여기서 죽진 않겠지? 대적자님이 계시니까 어떻게든 될 겁니다. 세렌경, 어쩌면 예언의 때가 지금이 아닐지도 몰라요. 내일일지도, 모레일지도, 어쩌면 몇 년 후의 일일지도 모르죠. 그러니 일단은 싸우죠. 기사단! 대열을 갖춰라. 수호자님! 수호자님이 무사하시다! 성문을 사수한다! 전원 돌격! 어떻게든 막아낸 모양이네요. 전혀 단합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혼란이 그렇게 빨리 수습될 줄은 몰랐어요. 대신관들 덕분이죠. 분쟁을 멈추고 수비에 가담했으니까요. 저들은 추방된 게 아니었나요? 며칠 후에 풀려났어요. 재판 때 세렌경이 직접 변호했거든요. 네? 종종 있는 일이죠. 이교도를 옹호하고 그 죄로 근신 처분을 받는 일 말이에요. 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어떻게? 그녀는 미트라의 성기사잖아요. 그런 짓을 했다가는 기사들이 그를 따르지 않을 텐데요. 이대아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군요. 처음 그녀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가져온 검은 성검뿐이 아니었어요. 전사한 동료들의 검을 짊어지고 대륙의 반을 가로질렀죠. 이교도에게 무릎을 꿇는 대장이지만 그럼에도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따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말해두지만 전 예언 같은 건 믿지 않아요. 하지만 고결함, 신의 힘을 다룰 조건이 정말 그것이라면. 그녀가 진정 검의 주인이 될 자로군요.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함락이 안 된다. 뭐, 그렇게 쉽게는 안 되겠지. 그래서 네가 있는 게 아니겠어?